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 네, 부천시장 후보로 네, 이번에 또 출마를 선언하신 우리 한선재 네, 부천시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옆집에 사시는 네, 형님 네. 같으세요. 너무 네. 인상도 좋으시고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한선재 의원님을 좀 여러 번 뵀었는데 저도 부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부천시에서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4선 시의원을 연속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정말 부천시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까?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 오랜 15년이 넘는 그 세월 네네. 동안 부천시의 현재와 과거 네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해야 할 방향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네. 하나일까. 부천시장 예비 후보로서 그리고 부천시에서 4선 시의원을 하면서 네. 우리 한선재 예비 후보께서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민선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부천이 이 산업 도시 또 세도 도시, 성폭행 도시 네. 이런 도시로 이제 전국에 알려졌었는데 원혜영 시장님께서 들어서면서 도시 브랜드를 이제 문화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도시가 문화로 정착된 도시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학창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럼요. 네. 도시 가치가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것이죠. 동아시아 최초로 부천시가 네. 그렇죠. 네,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던 것은 지하철 7호선. 7호선. 네, 7호선. 저 부천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정책을 가장 잘했냐고 물었더니 지하철 7호선이다. 네. 그런데 지하철 7호선은 상당히 의미와 역사가 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원영 시장님 있을 때 그 백이선 의원님하고 함께 이제 정책 결정을 했고 공사는 또 이제 홍건표 시장님이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공은 현재 김만수 시장님께서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하철 7호선 정책이 확정되고 나서 부천시가 공사비 약 1조 2천억 중에서 60%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 재정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우니 이 정부가 좀 예산을 좀 더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부천시에 지하철 7호선 재원 대책 특별 위원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랬었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경기도와 서울시 국회 상급 기관과 또 힘이 있는 네. 분들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의 결과로 한 천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렵지만 또 지하철 7호선 공사를 잘 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야. 가장 보람 있는 네. 여기서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의원과 네. 도의원 네. 그 역할이 네. 예산을 네. 많이 따오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도시가 발전하고 네. 또 부천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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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네.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7호선. 네. 저도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저도 그 신중동역 근처에 살아서 네. 7호선을 자주 이용해요. 네. 인천 갈 때 특히 네. 서울 강남권 갈 때 한 55분 정도면은 가니까 40분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걷는 것까지 다 하면 1시간 안에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아, 혜택을 저도 네,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네.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사실 또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긍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그 경기도 그 시군 네, 네. 네, 공천 네, 지금 경쟁률이 보통 4.5대 1이라고 그러는데 평균? 네, 네 유독 네. 부천시만 9대 1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이렇게 부천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봉사하셨고 부천이 발전하는 그런 그 현장에 항상 계셨었잖아요. 네, 네. 상당히 지금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네, 이번에 도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어쨌든 생각하세요? 이제 현역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예비 후보군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것은 뭐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시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일 잘했던 사람. 선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그렇죠. 하나는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또 정치인들은 부천시 발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와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그렇죠. 그런 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어쩌든 이 아홉 분 중에 시민들께서 또 언론 특히 언론에서 네. 재어보고 달아보고 네. 네. 그다음에 미래를 비춰보고 그렇죠. 그러면 아마 판단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네, 네. 사실 그 네. 정말 그 어느 부모나 그리고 네. 어떤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사는 데는 일단 네. 문화하고 네. 교육 분야 네. 그리고 얼마나 정말 편리하게 네. 네, 이렇게 네. 다닐 수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또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예비 후보님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공부하고 좀 찾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내 삶을 바꾸는 도시라는 또 책을 내셔가지고 네. 부천의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셨다고요? 이게 제가 그 쓴 책인데요. 네. 네. 야. 표지도 아주 예쁘죠. 네. 네. 스마트하죠. 네. 네. 상당히 잘생기게 넣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책을 뭐 시장 나오려고 갑자기 쓴 게 아니고 네. 제가 사선 되고 나서부터 네. 부천 도시 문제입니다. 이 책 내용이. 도시 문제. 예, 예. 이 부천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는 네. 이제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사선 시위원을 하시면서 네. 본인이 직접 네, 네. 피부로 느꼈던 그런 네. 이야기들이 경제학이 여기 들어간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 느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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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 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아 진짜 네. 요즘 뭐 부천시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스마트 시티 네. 하면 이제 좀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인문학과 또 문화예술 신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21세기 중후반 되면 네. 그런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다 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자랑할 만한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성격이 가장 급하고 빠르고 네. 두 번째는 인터넷이 가장 빨라서 이제 세계 최강의 인터넷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이 된 이유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당선되시고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를 초청을 했는데 네. 그렇죠. 네. 부천이라네. 대한민국이 미래를 좀 앞서가려면 어떤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신속한 편리한 그런 인터넷 강국이 됐는데 스마트 시티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 BIS라는 버스 정보 시스템 네. 그걸 이미 뭐 한 20년 전에 원영 시장이 계실 때 네. 구축을 했고 금년부터는 또 스마트 검침이라고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나 또 안전, 또 복지, 네.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천이 상당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는 네.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여기 부천 방송을 올 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 네. 버스 전광판을 지금 다 스마트하게 또 다시 그렇죠. 바꾸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예. 네. 그만큼 부천 시민들이 편리하게 네, 이렇게 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네.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다시 네. 또 새롭게 또 바꾸는 모습을 보고 부천의 현재와 미래가 상당히 밝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선재 예비 후보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 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부천 시장으로 공천을 네. 딱 받으셔서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선택을 받으시려면 네. 앞으로 내가 부천시장이 되면 네. 지역 특별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네, 네. 네 그런 거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사업보다도 네. 좀 행정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행정 시스템. 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나 도시는 산업화 시대에 지금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21세기는 정보통신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사람들이
편리하고 도시가 똑똑하게 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행정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정입니다. 네. 네. 대통령상도 이제 이관왕을 했고 그렇죠. 또 국내외상을 136개나 무려 받았습니다. 거의 뭐 싹쓸이 했네요. 싹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상과 국내외상 100여 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이 행정에 대한 효과가 시민들에게 피부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행정의 효과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네.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와의 협치. 네. 네. 지방자치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민관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치가 좀 조금 불만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협치 행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그 부천을 또 사랑하는 또 그 마음도 남다르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책에서도 지금 제가 제목을 딱 보면서 그 내 삶을 바꾸는 도시, 네, 부천 한선재의 부천 설계도. 네, 과연 부천은 한선재 부천시장 예비 후보님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사선하면서 이제 저는 상당히 좀 자랑할 만한 곳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역구에서 매 선거 때마다 거의 이게 압도적으로 네.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죠. 당선이 되셨죠. 네, 네. 그냥 당선이 아니고. 네. 압도적인. 압도적인. 네, 네. 제가 전국 최고 투표율로 다만 당선이 됐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를 아마 정치인으로 훈련시키고 키워준 네. 곳이 부천이기 때문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천이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고맙고 특히 네. 이제 90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뭐 엎드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고향에서 네네. 부천시장으로 또 이렇게 네. 도약하셔서 네. 꼭 부천 시민들이 믿고 네. 그리고 따르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 15분 정도 이제 거의 들어가는데 그래요? 앞으로 네, 더불어민주당 네. 부천시장 예비 후보로 나오셔서 내가 부천시장으로서 공약이 지금쯤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어제 오늘 그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지금 높잖아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네, 관심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좀 깨끗한 공기, 물은 정화해서 마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공기는 정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 특별 대책 기구를 좀 만들어서 미세먼지라고 해봐야 뭐 국가 차원이나 네. 또 정부 차원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부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면 미세먼지 대응책을 좀 내놔야 되고 지금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의 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시장 직속 기구로 승격을 해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네. 대응하는 그런 부천시가 되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빨리 네. 앞서가시네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뭐 다 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네, 네. 일단 세 가지가 좋으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물이 좋아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공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좋아요. 저는 장수의 조건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네. 미세먼지 이제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거든요. 아~ 어떤 후보보다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네. 네. 미세먼지 없는 부천시를 만들려면 한선재를 선택해야 된다. 아, 생각해 보세요. 네.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없는 도시라 그러면 정말 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부천시가 아닐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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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부천시를 떠나는 도시에서 들어오는 도시로 만들려면 네. 어쨌든 미세먼지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네. 획기적으로 그러니까요 획기적으로 네. 네. 가고 싶게 만들지 말고 오고 싶은 도시로 오고 만들자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야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청와대에서 네. 생각을 해야 될 거를 미리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도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 계시는데 네. 저는 미세먼지를 딱 정의를 한 게 뭐냐면 국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지방정부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국가가
대통령이 환경 예결을 통해 해결을 하고 네. 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먼지들, 네. 도로, 네. 공사 현장, 네. 또 이제 그 산업시설들 여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시장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그 진짜 앞서간다는 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제가 요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부천 시민들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겁니까? 이걸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네. 미세먼지 얘기를 먼저 해주셨네요. 네. 제가 좀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 압도적으로 부천시 사선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지역구에 계신 부천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네. 계속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네. 그 지역구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거고 부천시의 모든 시민분들이 네. 뭔가 믿고 네. 그리고 뭔가 의지하고 뭔가 부천의 살림을 맡길 수 있는 네.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4년 전에 전하고 지금하고 딱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고요? 뭐가 달라졌나요? 모든 거는 다 그대로인데 네. 머리 색깔이 좀 하얘졌어요. 아~ 머리색이. 네. 그러니까 머리색이 하얘졌는데 머리색이 하얘졌다라는 그만큼 시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머리가 이렇게 4년 전에 비해서 많이 하얘졌다. 그러니까요. 이게 4년 전 사진인가요? 네. 4년 전 제가 염색하지 않고 네. 그대로 찍은 사진인데 네. 많이 틀리잖아요. 네. 네. 와. 근데 저는 그 요즘 들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한자리 거뭇거뭇하신 분보다 뭔가 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뭔가 더 마음이 가고 네. 또 신뢰도도 좀 이렇게 높지 않나. 그만큼 부천시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뭔가 부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편리한 그런 또 부천시를 또 스마트한 부천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부천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네. 제가 그 꼭 죽을 때까지 네. 다른 도시로 안 가고 부천시에서 뼈를 묻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미세먼지 얘기했잖아요. 네. 네.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그 세운 상가에 네. 랩텐이라는 그 청년 창업 센터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내 삶을 바꾸려면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일자리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미래 세대, 네. 교육.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 또 어르신들 일자리 만드는 거 이게 그렇죠. 세 가지가 중요한데 가봤더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부천시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네, 네 공간. 공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 이런 걸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 사실 뭐 한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그 청년들이 이사 가는 도시 중에서 부천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사율이. 그건 뭐냐면 청년들이 그만큼 이 꿈을 펼칠 수 없다라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뭔가 그 아까 전에 그 미세먼지 네.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아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 네, 네. 선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부천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네.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정말 부천시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정말 부천이 오래오래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이 책 제목도 이제 경제혁신을 통해서 네. 일자리를 만들고 네. 또 이 도시를 좀 활력 있게 해보자 네. 이런 게 이제 내용 중에 들어있는데 사실 부천시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문제 어떤 도시 문제가 있나요? 처음에는 산업과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 사실 뭐 경제와 산업은 뭐 4년 정도에 걸쳐도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네, 한 그렇죠.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부천시가 그 좀 지정학적으로 말하면 그 일본, 중간에 한국,
좀 넘어가면 중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정학적으로 이제 이 샌드위치 도시를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부천도 그런 지정학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네. 큰 도시 서울. 그렇죠. 그 중간에 부천, 그 밑에 이제 광역시라고 할 수 있는 인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또 산업 시설들은 서울 산업 단지를 비롯한 이제 충청권으로 이사를 가고. 네. 그래서 지금 100명 이상의 이제 종업원을 두고 있는 회사를 중견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견기업 2010년부터 밖으로 빠져나간 기업이 탈출한 기업이 한 40개가 넘어요. 많이 나갔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있는 현재 있는 기업이 한 3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업 중에서도 언제 다른 지역으로 탈출을 할까 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부천이 좀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산업과 경제 기반이 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 거기서 이제 세수가 확충이 돼서 네. 도시 활력에도 그렇죠.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다른 국가나 경기도 인구가 늘어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이미 100만이 넘어간 거고 네. 근데 우리 부천시는 99만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97만 정도. 97만 정도. 예, 네. 많이 떨어진 거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문제, 뭐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에 세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문제. 교육 그렇죠.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제가 가장 아니 그러니까 언제 다 꿰차고 계신 것 같아. 지금 뭐 보면은 이제 문화도시 부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교육적인 그런 이제 또 일자리 창출도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네.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뛰어놀 네. 수 있는 그런 도시까지 네. 생각을 하신다는 걸 보면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네. 네,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네.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네. 최고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제가 한선재 그 부천시장 예비후보님을 잘 만나지 않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좀 지지를 하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부천시장님이 되시면 자주 네. 얼굴을 네. 뵙고 커피 한잔 하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한선재가 꼭 부천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네. 돼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선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해본 겁니다. 지하철 네. 7호선 또 영상문화단지를 그 유원지에서 또 도시화로 바꿔놓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릉도원 공원을 본래는 이제 좀 작게 하려고 했는데 크게 이제 확대해서 한 것과,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인 여러 이제 현안 사업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큰 일을 해본 사람, 또 경륜 축적된 경륜이 있는 사람이 부천시장을 해야 된다. 네.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물론 이제 다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준비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 네. 이제 뭐 취임해가지고 업무 파악하고 뭐 사업 현장을 뭐 다니고 하면 한 2년 정도 이제 쑥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년 정도는 경험이 없고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2년 훌딱 지나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그 도시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고 또 대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축적된 경륜 있는 사람 준비된 후보가 시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도원 가락에도 안 갔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천 시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선 동안 16년 동안 네. 시의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부천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네. 널리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또 지금 현재 또 저희 방송을 보고 또 부천 시민으로서 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과연 왜 한선재 부천시장 예비 후보를 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네, 오늘 한 25분 정도 걸쳐가지고 벌써 25분이나 지났어요? 네,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뇌하고 부천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네. 남다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네. 그 우리 한선재여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네, 네. 어필 좀 해드리는 시간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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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번 부천 시장을 출마한 예비 후보 한선재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오로지 부천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어떤 후보보다도 부천의 현안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부천시 의원을 하면서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부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 한선재는 유일하게 전임 원혜영 시장님과 또 홍건표 시장님 또 현재 김만수 시장과 함께 부천 시정을 이끌어온 경륜과 경험이 있고 또 준비된 후보입니다. 준비된 후보만이 부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 지역에서 훈련된 후보와 또는 중앙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후보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장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7만 이 거대 도시는 이 거대 도시를 경영하려면 누구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부천을 알아야 되고 부천의 여러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 저는 16년 동안 의원을 했고 또 지방자치와 도시행정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또 모든 현안 문제들을 실천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한선재만이 부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선재 후보를 꼭 눌러주십시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내 삶을 바꾸는 부천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번 외쳐드릴게요. 한선재. 한선재. 한선재.